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누가 내 흉을 봐?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돈이 엄청 많아. 은행에 있는 돈이 반은 내 거야. 집이 50개도 넘어. 너희들 빌라 왕이라고 들어봤니? 나는 아파트 왕이야. 아파트 왕. 아파트가 50동이 넘는 게 다 내 거야. 그리고 돈이 많아서 난 하루에 밥을 9끼씩 먹어. 똥을 15번씩 싸. 오줌은 30번씩 싸. 그리고 옷도 20벌씩 갈아입어.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나에 5,000만원짜리 옷이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그런데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어. 아유,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잔치를 벌리기 시작한 거야.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얼마나 재미있어. 유명한 가수들 BTS도 초청해서 노래 들어볼 수 있고 말이야. 자, 들어가서 또 노래를 들어봐야지. 아, 들어가자. 술이나 마시고. 하지만 이 동네에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날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몸이 아프거든요. 온몸에 병이 많아요. 여기 부잣집 아저씨는 돈이 많겠다. 이 부잣집 아저씨는 날마다 등심구이를 구워 먹어. 맞아,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 오늘은 여기서 고기 좀 얻어 먹어야지. 아저씨! 아저씨! 등심구이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응? 얘들아, 너희들이 날 불렀어? 그런데 누가 날 불렀지? 빨리 가야지.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어휴, 들킬 뻔했다. 아니야, 밥을 얻어 먹어야지 내가 왜 숨지? 어휴, 안 돼. 거지는 밥을 얻어 먹어야 거지야. 아저씨! 아저씨! 누구야? 어? 또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다. 거참 이상한데. 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나 불렀지? 예. 너 이름이 뭐야? 나사로요. 근데 날 왜 불렀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너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지? 정답입니다. 야, 이게 왜 거지 같은 놈이야?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요. 거지입니다. 야, 이 녀석아. 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래?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밥도 많고 고기도 많고 콜라도 많고 술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나 조금만 주세요. 에? 조금만 주세요. 에? 조금만 주세요. 에? 너한테 줄 것은 없어. 에? 야, 이 녀석아. 차라리 걔들한테 주면 걔들한테 주지. 왜 너 같은 거지한테 주느냐고? 난 배가 고파요. 아저씨, 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밥 좀 조금만 주세요. 왜 밥 좀 주세요. 야, 이놈이. 너 계속해서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 거 같으면 내가 너 혼내줄 줄 알아?
예? 이놈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 막대기, 막대기. 야, 이. 아저씨, 그 드럼 스틱 아니에요? 아, 그래. 너 드럼 스틱으로 먼지나게 매맞아본 적 있어? 아니요. 오늘 좀 매좀 맞자. 왜 이러세요? 이 녀석, 너희들도 이 드럼 스틱으로 매 좀 맞아볼래? 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아, 따라서 해. 하나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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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말도 되게 들었는데 이 녀석들. 매만 맞았네. 뭐야? 밥을 안 주려면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 왜 때려? 하나님, 나사로는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너무 추워요. 아니야. 그대로 가면 안 돼.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게 틀림없어. 저 아저씨를 전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전도를 하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전도를 해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누구야? 어? 야, 이놈아. 아까 매를 맞고 왜 집에 안 갔어? 난 집이 없어요. 뭐? 근데 왜 또 왔어?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뭐? 아저씨, 예수 믿어.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은 아주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아저씨,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에이, 얘들아, 지옥이 있냐? 없어? 없어? 아저씨, 다들 있다고 그랬는데 왜 혼자만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뭐? 내가 왜 후회를 해? 나중에 지옥에 마귀들한테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서 뜨거 좀 살려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 압니다. 믿으세요. 아이 귀찮아. 아이, 압니다. 믿으세요. 아이 도망갔지. 어디 갔지? 저 위에 있다. 그 질긴 놈. 아저씨, 그 질긴 놈. 이제 집에 갔나 보다. 아저씨, 그 질긴 놈. 그 질긴 놈. 아저씨, 아저씨, 예수 믿어요. 이렇게 거지 나사로는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이 부자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만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니라. 와, 머리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와,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는 거란다. 와,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아하하,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왔지. 에? 천국이요? 나는 거지예요. 온몸이 구름투성이에요. 냄새가 나요. 목욕도 3년 동안 안 했어요. 더러워요. 그리고 이빨도 2년 동안 안 닦았어요. 그런데 난 이렇게 더러운 거지인데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는 깨끗하고 그리고 돈 많고 집이 크고 아파트가 크고 그렇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맞아.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잘 믿었어? 거지같이 믿었어? 잘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알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자, 나를 따라 천국에 가자꾸나. 와, 정말이에요? 자, 날 따라오너라.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천사를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빨리 와요. 잠깐만. 어린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천국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천국에 가서 제가 구경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이 부자가 죽고 만 것입니다. 심근경색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게다가 뇌경색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된다. 움직이지가 않아. 살려줘. 누구세요? 나는 너를 끌고 가려고 지옥에서 온 마귀님이시다.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디가? 천국에 가야죠. 네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야?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천국에 가? 누가 그래? 내가 그래요. 돈 많아도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너 집이 커요. 집이 커도 천국엔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는 거야. 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럼 지옥에 가야지. 자, 따라와. 싫어요. 안 가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안 가요. 아니, 너 좋게 말할 때 갈래? 매 맞고 갈래? 너는 아무래도 좀 세게 맞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지르지 마세요. 자, 가자.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이렇게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어떤 곳에서 살게 되었고 지옥으로 간 부자는 어떤 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아, 나는 이 천국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사람이 오늘 천국으로 오는 날이에요. 내가 오늘은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여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야지. 와, 아, 천국은 너무 멋있어.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 춥지도 않아. 여기는 코로나도 없대.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 와, 너무 좋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그동안에 고생이 아주 많았구나. 고생 조금 했어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 천국에 오게 된 거야. 네, 근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난 왜 없어요? 아, 왜 없겠어? 천국에 오면 다 줘. 여러분들도 천국에 오면 다 면류관 써요. 자, 지금부터 면류관 증정식을 시작하겠어요. 자, 옳지. 한번 써봐. 자, 너는 아주 파란 면류관을 주겠어요. 자, 머리를 했을 때 다 같이 박수! 근데 할아버지. 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안 떨어져. 네? 진짜 안 떨어지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천국에선 면류관을 쓰면 안 떨어져. 와, 야, 정말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근데 저기 애들이 막 강물에서 막 수영을 하는데 저러다가 안 빠져 죽어요? 아, 천국에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애들이 근데 막 수영을 하다가 강물을 막 마신다. 아유, 더러워. 아니, 왜? 있잖아요. 애들이 수영하다가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시면 어떡해요? 아유. 왜요? 전국에서는 똥오줌을 안 싸요. 왜? 아니, 왜요? 전국에서는 똥오줌을 쌀 일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똥오줌을 안 싸요. 그러면 화장실도 없어요? 그럼. 와. 근데 왜 병원이 없어요? 아, 전국엔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픈 사람이 없거든. 예? 근데 진짜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무덤도 없네. 전국엔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러면 몇 년 동안 살아요? 잘 봐라. 예. 전국에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아유, 영원히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시작. 아유, 숨차요 할아버지. 자, 이 전국에서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자, 그럼 전국 구경을 가자꾸나. 예? 전국 구경이요? 그래, 아주 재미있는 곳이 너무 많아. 예? 롯데월드 같은 건 여기서는
그 비교도 안 돼. 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놀이터도 많고 놀이공원도 되게 많아. 어, 정말이에요? 그래, 날 따라와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부자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여요? 부자가 왜 여기로 와?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없어요? 돈이 많다고 전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왜? 지옥이요? 그래. 돈이 많은데도요? 돈이 많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에? 악한 영이 드글드글했어. 에? 그래서 지옥 갔어. 나 지옥 좀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뭐? 아니 천국에 와서 왜 지옥을 구경시켜달라고 그래? 아니 하야부지 하야부지 안 돼. 천국을 봐야지. 하야부지 하야부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참 이상한 녀석 다 봤네.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지옥 구경시켜달라는 말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자, 그럼 날 따라오도록 해라. 어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빨리 와요. 잠깐만. 어린 여러분, 제가요, 부자 아저씨가 지금 가 있는 지옥을 가게 되거든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이 나사로는 이제 지옥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일까? 아유,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어린 여러분, 절대 이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지옥으로 다니 아, 너무 뜨거워. 목이 말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까. 저기 누구야? 저곳은 전국이 아닌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기 옆에 있는 게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까? 맞다. 나사로가 돈도 없는 거지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간 것입니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다 천국에 온다고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맨날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지옥에 갔느냐 이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나 믿을게. 나 천국에 보내줘. 지금은 때가 늦었느니라. 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안 된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내려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물이 먹고 싶어요. 목이 말라요.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벽이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단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왜?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나사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지 아니하리라. 아닙니다. 제발, 제발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안 된다. 이미 때가 늦었느니라. 자, 나사로야, 더 보고 싶으냐? 아니요, 보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끔찍해요. 아유, 나 집에 갈래요, 집에 갈래요. 자, 우리 천국으로 가자. 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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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시고 가요.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천국 가고 싶단 말이야. 지옥은 너무 무서운 게 많아. 지옥은 너무 끔찍해. 이거야. 겁이다. 저리가! 아, 지옥은 너무 무서워. 지옥은 너무 무섭다고. 부자는 이렇게 하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 예수님 잘 믿고 아, 천국 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실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